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액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오늘은 액상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액화수소와 액상수소 둘 다 액체로 된 수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액화수소는 액체로 돼서 이제 기체보다 더 많은 양을 압축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영하 253도 이하의 초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액상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상수소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수소는 일반적으로 쉽게 다른 화합물과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어떤 화합물에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을 이 액상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상수소는 이제 압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액체 수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저장 및 그리고 운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학물에 수소를 저장한다 이런 게 조금 감이 안 와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액상 수소는 크게 이제 LOHC라고 이제 하는 물질과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면 우리가 아는 그 냄새가 나는 그 암모니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암모니아는 이제 NH3라고 해서 질소 원자 한 개에 이제 수소 원자 세 개가 이제 결합된 화합물인데요.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질소 원자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수소를 대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요건 또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1880년 정도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석탄을 이제 건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암모니아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얻어낸 거죠. 그죠? 부산물로 이제 암모니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좀 들어서면서 유럽 쪽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식량 문제로 또 불거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현존하는 농업 방식으로는 이 식량 문제 해결이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결국엔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질소예요. 그래서 요 질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성 비료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플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합성 비료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913년에 카르보슈라는 공학자가 결국엔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설비는 카르보슈가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합성 비료를 가지고 식량난을 해결하는 요런 것까지 이제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2022년에 들어도 이렇게 신박한데 그 당시에는 또 되게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버하고 보슈가 이제 공기에서 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공기에서 이제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식량난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발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비료로 쓰이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농업에 쓰이는 화학 비료가 맞고요. 그 밖에도 이제 유기물을 잘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척제나 용제 같은 많이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는 이제 수소 분반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오직 수소 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 체크 시간인데요.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알아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전통적으로 천연가스나 석탄을 이용한 고압 고온 반응으로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탄소 중립과는 맞지 않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X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로 이민정 연구원님이 해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암모니아는 이제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되어서 이제 인류의 인구의 급격한 이제 성장과 이제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그 암모니아 자체약과 생산하는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거 배출하고 있었고 현재 전 세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그 산업 자체에서도 이런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끊임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암모니아가 에너지원으로도 이제 사용되고 수소 캐리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린 암모니아 혹은 청정 암모니아 합성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어떻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는 아까 질소와 이제 수소 원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암모니아에서 이제 질소와 수소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촉매와 열분해 공정을 통해서 이제 수소와 질소로 분리하게 되고요. 그 분리된 기체를 가지고 2차에 질소와 나머지 미반응된 암모니아를 이제 제거하게 되면 고순도의 수소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정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변환 기술 개발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은 이제 국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실증 규모가 실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 과제가 착수되었고요. 산업부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롯데 정밀화학에서 주관 기관으로 이제 과제가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하루 2톤 규모로 파일럿 규모의 시험 설비들을 건설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100톤 규모로 이제 수소 플랜트를 이제 설계하는 그 내용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런 소규모로 이제 암모니아에서 수소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로 실증을 하는 사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암모니아 하면 앞서서도 소변? 이렇게 냄새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소변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소변에는 요소하고 암모니아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간의 소변을 통해서 얻은 암모니아로 수소의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수소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에서도 있지 않나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암모니아가 100% 순수한 암모니아는 아니에요. 소변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저희 요소수 대란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대중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소변 가지고 요소수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암모니아 가지고 요소수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저장 장치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정성 점검 같은 것들이 좀 개발이 더 돼야 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암모니아로 수소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LOHC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LOHC가 어떤 건가요? 네, LOHC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오르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의 이제 약자로 LOHC라고 불리는데요. 탄소,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한 일반적인 액상 상태, 액체 상태의 유기 화합물을 가지고 이 수소의 캐리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LOH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LOHC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화 과정과 탈수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소화 과정은 이제 이런 유기 화합물에 수소를 이제 결합을 시키는 이제 방식을 말하고 반대로 이 수소를 이제 유기화합물로부터 이제 떼내는 과정을 탈수소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뗐다 붙였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수소 캐리어 역할인 LOHC로 이제 수소를 이송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LOHC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암모니아처럼 그 부피 대비 수소의 저장 용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수소를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좀 알맞고요. 그리고 상업에서 수소를 저장하고 또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가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아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접하는 휘발유, 즉 가솔린하고 비슷한 액상 유기화합물 형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화석연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또는 운반탱크 같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모니아와 LOHC 액상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팩트체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팻말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수소 캐리어 중 하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항상 같은 답변을 해주시네요. 역시 전문가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로 이응찬 책임연구원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액화수소가 이제 수소의 가장 이제 비축에 어떻게 보면 부피적으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제 영하 253도라는 초저온으로 이제 냉각을 해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따뜻한 영하 33도 그 정도에서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운송하고 저장이 보다 좀 수월합니다. 사실 암모니아는 현재에도 이미 선박을 통해서 널리 이제 운송되고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추출, 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수소 유통 인프라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논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당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소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액상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소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수석연구원, 한국조선해양 이응찬 책임연구원 세 분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잘 아는 삭힌 홍어에서 암모니아를 걸러내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수소 캐리어로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뭐 기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체 상태에 이제 가스들을 포집해서 또 분리 정제해야 되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네, 전혀 없는. 삭힌 홍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왜 암모니아로?